좋아요. 너무 오. 보기 안 나요. 너무 언제 생각했는데. 위에요, 34입니다. 자, 지금 남아있는 거 이렇게 있고요. 남아있는 거 위에 하고 나면 이렇게 있죠. 이거 드릴 네. 하다가 공부 2시간 다 해서 나왔는데 5점 맞았어요. 와우. 어차피 그 그거 다음에 이거 지문대 양념씨가 위라고 캔 말고도 있다라는 거 여기 있죠. 공부했습니까? 오케이. 오. 뭐지요? 6학년 되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오. 오케이. 그래서 셔플 풀고. 5분 아니라고요? 선생님 4분밖에 궁금한데? 5분 아닌가? 여기까지 했죠? 네. 오케이, 여기 할 차례입니다. 저의 했어요. 개가, 했다고? 왜? 아닌데. 잠깐만, 어허. 지난 시간에 꼴랑 두 문장 했구나. 아니구나. 알았어, 알았어. 발끈하기는. 자, 35. 너는 무슨 음식 만들 수 있니? 했습니다. 뭐부터 만들어봐요. 너는 만들 수 있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you can make. 자, 여기서 진유한테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보이는데요. 문장은 몇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두달 넘게 배워서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이 동사 am, is, are가 사용되는 경우. 두 번째 방법은 하다시. 그래서 하다시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두가 숨어 있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더즈가 숨어 있을 경우가 있고 세 번째 무슨 시가 들어 있는 경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 문장에 문장을 표현하는 양념씨를 쓰는 방법. 여기 양념씨 들어갔고 make의 뜻이 뭐니까 메이크 만들다. 만들다니까 여기에 be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첫 단계 넌 만들 수 있니? Can you make? Can you make 문장 완성. What food can you make? 그렇죠. What food can you make?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진유한테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까지는 묻는 말 만들 때 앞에 한 단어만 앞에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땡땡이에요. 한 단어만 앞에 있었어요. 공방이죠. 예. 왜? 와제 이렇게 불을 꺼놓고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만 앞에 있다 했죠. 예를 들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when where how why who what 이런 것만 하나만 앞에 있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두 개가 앞에 있어요. 전방 이거 말고 사실은 이 앞에 거 문장 할때 너에게는 얼마나 오랫동안 걸을 수 있니? 라는 문장 기억납니까? 예, 펜. 아, 그렇죠. 너에게는 얼마나 오랫동안 걸을 수 있니? 라는 문장 기억나요? 너에게는 얼마나 오래 걸을 수 있니? 라는 문장 기억나요? 그게 뭐였더라? 얼마나 오랫동안이 뭐였더라? 그렇죠. 그것도 두개 아니에요? 그것도 두개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묻는 말이 두 단어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 물어보는 거할 때, 너몇 살이니가 뭐예요? How old? 그다음 are you죠? 이것도 how old가 두 개가 앞에 있는 거예요. How old? 됐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이 how long이고 얼마나 나이가 드니 how old면 얼마나 더우는 뭘까? How hot? 뒤가 있어야 되지. 궁금가인데 궁금. 응? How hot이 얼마나 추우는? How cold? 무슨 음식? What food? 무슨 책? What book? 자, 이거 좀 이따 먹고요. 지금 마스크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는 말이 두 단어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난 케이크는 만들 줄 알아. I can make. 그 다음에 케이크는 a cake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 can make a cake. I can make
A cake. Okay. A cake는 하나의 케이크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 있지만 케이크는 뭐의 한 종류니까? 음식의 한 종류니까 무엇 또는 뭐라고 물어도 돼? 무슨 음식이라고 물어도 돼도 영어로 무슨 음식이 뭐예요? 와푸드.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은? How long? 그렇죠. 얼마나 나이든? How old? 무슨 책?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것도 알아두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 계속해서 저는 크리스마스 날 무엇을 받게 될 것인가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내가 받을 것이다. 누가? 내가 뭐 한다? 받을 것이다.부터 만들어 보죠. 그럼 내가 받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I will get. 그렇죠. I will get. 그렇죠. 앞으로 이 미래의 일을 대한 얘기니까 양념식 미리 들어가고 get의 뜻이 뭐예요? 봤다니까 여기에 be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첫 단계 내가 받을 건가요? Will I get? 문장 완성. What 그렇죠. What will I get on Christmas? 뭐라고요? will I get on Christmas? 네, 그래서 뭐? 천천히, 천천히. What will I get on Christmas? 그렇죠. What will I get on Christmas? 만약에 선물이란 단어, 영어 단어 알아요? 선물이란 영어 단어? 선물. 선물, G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P로 시작하는 거 초등학교 때다 배웠을 건데. 그렇죠. Present죠, present. Present하고, gift가 있죠. 그러면, 무슨 선물을 내가 크리스마스 날 받게 될까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What gift 또는 what present will I get on Christmas? 여기다가, What gift나 what present를 넣으면 무슨 선물이 되겠죠? 네? What gift will I get on Christmas. my birthday? 오 마이, 그렇죠. 오, 응이요. 그렇죠. What gift will I get on my birthday? 온까지 아주 잘 쓰네요. 오케이, very good. 그랬더니 착한 일한게 없나 봐요. 오케이, 너는 아무것도 못 받게 될 거야. 유. 너희가 유저야. 네, 너는 유죠. 설문이 이거 우주죠. 선생님한테 시험 치면서 물어보면 어떡해. 시험 치고 가야겠지. 아, 예. 유. 유. 너는 받지 않을 것이다. 니가 받지 않을 것이다. 너는 받을 것이다는 그러면 you I will get. You don't I will get. You don't I will get anything.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동영상 보고 공부하란 티가 나죠. 자, 그럼 다른 얘기 해볼까요? 너는 수영한다. 너는 수영한다. You swim. 넌 수영하지 않는다. You don't swim. 그러면 이번엔 넌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양념씨 뒤에 하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누가다 바꾸고 있어. 그럼 넌 수영할 수 없다. 이거 캔할때다 했던 거죠. 넌 수영할 수 있니? 넌 수영할 수, can you swim? 넌 수영하니? 뭐 사인 받아오세요. 사인. 어제 세 번이 뭔지 알죠? 틀린 거세번 적기 해서 사인 받아오세요. 예. 넌 수영하니?
넌 수영한다가 you swim이면 넌 수영하니는 뭐겠어요? Do you swim? 그래, do you swim이잖아요. 넌 수영할 수 있니는 can you swim? 자, 그러면 아까 진유가 뭐라 그랬냐? 너는 받을 것이다가 뭐니까? 넌 받을 것이다. You. 네. 너는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받지 않을 것이다는 뭐겠어? 자,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자, 얘하고 똑같은 양념치죠. 그렇죠. 너는 수영할 수 없다는 뭐죠? You can swim은 너는 수영할 수 있다고. 넌 수영할 수 없다는 뭐죠? You can't swim이죠. 그러면 너는 받을 것이다가 you will get이면 너는 받지 않을 것이다는 뭐겠어요? 오케이. 혹시 선생님이 동영상에서 이런 거 얘기하지 않던가요? 이게 뭔데요? 뭐라고 읽고 뭐래요 이게? 이게 want라고 읽는다고 했죠. 그리고 얘가 뭐랍니까? 선생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 will not을 줄였으면 want가 되는데 스펠링 조심해야 돼. 얘랑 생긴 게 너무 달라서. cannot을 줄이면 can't는 쉽게 보여. 이거 cannot을 줄인 거. 근데 얘는 보면 want인데 will not을 줄였다고 보이지가 않아. 자, 그래서 양념시 뒤에 not을 넣는 거죠. 양념시가 있을 때. 넌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넌 수영할 수 없다. You cannot swim. 줄였으면 you can't swim. 그러면 너는 받을 거 원리가 똑같아. 원리가 똑같아. 얘 묻는 말할 때 can you swim 하고 나는 받을 건가요? Will I get 하듯이 똑같아요. You will want to get. 자, will not을 줄여서 want가 된다 했습니다. 근데 will이 왜또 있습니까? You want to get 그렇죠. You won't get 해야죠. 이거 뭐다 선생님이 지금 네가 해왔는 걸 내가 확인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또 설명을 해줬어. 알겠습니까? 이 문장은 또 만나게 될 거예요. 497문장 공부할 때. 알겠습니까? 이때는 지금은 설명해줬으니까 그때는 네가 나한테 설명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넌 아무것도 못 받을 거야 하는 뭐다? You won't get? You won't get anything on Christmas. You will not get anything. 됐습니까? will not을 줄였으면 뭐가 된다고요? want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You won't get anything. 자, 양념씨니까, 양념씨가, 똑같다니까요? 틀리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똑같다. will not을 줄이면 want고, 안 줄이면 will not이고. 됐습니까? 가르쳐줬어요. 계속해서 너의 언니는 의사가 될 것이니 뭐부터 만들어 봐요. 오케이. 너의 언니는 의사가 될 것이다. 뭐야 될 것이다만 같은 게 누가 다 너의 언니는 의사가 될 것이다. 그럼 너의 언니가 의사가 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your sister 누가 will, 그렇죠. be a doctor. 그렇죠. doctor는 하다시가 아니니까 be를 넣어서 의사가 되다를 만든 다음에 양념식 뒤에 넣어야지 사용이 가능하죠. Your sister will be a doctor. 너의 언니는 의사가 될 거야. 그러면 묻는 말. 그렇죠. Will your sister be a doctor? Will she be a doctor? 했죠. Will your sister be a doctor? Will your sister be a doctor?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대신에 뭐 쓰는데요. 간단하게. 자, 다섯 번째 얘기입니다. My sister 대신에 she죠. 물론 your sister도 she고 my sister도 she지만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대신 됐습니까?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No.
그럼 의사가 될 것이다가 뭔지를 생각해봐. 의사가 될 것이다라는 말에다 뭐만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 것이다가 되겠지. Will? 네, 하세요. 또 뭐 안 적을 테니까 일단 말해보세요, 그럼 니가. 그녀는 의사가 될 것이다. 신을 들고 있다가 Will be a doctor니까 되지 않을 것이다는 뭐겠어? She wants to be a doctor. 그래. No, she wants to be a doctor. 그렇죠. No, she won't be a doctor. 그 다음 계속해서. She wants to be a teacher. 자, 그녀는 선생님이 될 것이답니다, 이번에는. 그녀는 선생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고요. She. 자꾸 뭐 있어요? 맨날 하는 텔 수업인데 긴장한 게 아니고. Teacher. 그래, 드디어 진효가 이 문장을 이해했어. 선생님이 영어 공부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익숙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했죠. 말이니까.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말해보세요. No. 이해만 하고 끝내면 안 돼. No. No. 그쵸, no, she won't be a doctor. 한 곰이 넘었고, 그 다음? She will be a teacher. She will be a teacher. 이제 조금 아까보다 더 이해한 것 같고, 이제 익숙하게 하게 해보세요. 익숙하게 하기. 익숙하게 하고 있는 건데. 왜 이해한 거야?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는 거. 이해했으니까 이제 익숙하게 만들기. 뭘 그렇게 했나? 뭐 익숙하게 하기가 안 되니까 자꾸 그렇게 자꾸 중간중간에 생각하는 거야. 툭툭 튀어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야. 물론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뭐라고요? 다시요? 어. 머릿속에 그 글자를 탁탁탁탁 새겨줘야 돼. 그렇지. No, she won't be a doctor. No, she won't be a doctor. She will be a teacher. She will be a teacher. She will be a teacher. 됐습니까? 오케이. 진효가 처음에 코로나 수업을 시작할 때보다 실력은 많이 늘었어요. 열심히 했단 얘기인데, 자, 두 가지, 그래도 아쉬운 거 두 가지 얘기하면요. 첫 번째, 동영상 수업을 대충대충 본 티가 너무너무 많이 나요. 두 번째, 익숙하게 만들기가 아직도, 그리고 아직 6학년만큼의 실력은 아닌 거예요.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알겠습니까? 자, 윌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남아있는 것도 아직 좀 지금 진도가 다른 학생보다 느려요. 느리다. 예, 다른 친구들 지금 이거 몇 번째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일단 막 요게 끝났습니다. 막 요게 끝났는데, 진효가 일단 앞으로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거, 일단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할 것들을 하려면 이네 가지 단어 세트, 하다시 두 세트, 어떤시 두 세트 안에 있는 단어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혹시 잊었다면 다시 봐야 돼요. 글씨 쓰다가 뭐였더라? 대답하다가 뭐였더라? 사용하다가 뭐였더라? 움직이다가 뭐였더라? 이런 것들 이 안에 답이 다 들어있고요. 그것들이 문장 속에 다시 나옵니다. 대답하다가 뭐였어요? 엔서였죠. 글씨 쓰다가 뭐였어요? Right이었습니다. 이걸 대답을 못한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람이 원래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죠. 하지만 다시 해야 됩니다. 이 안에 있는 거 다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얘들 양념 씨가 will과 can 이외에도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6개가 더 남았죠.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들 100점 맞는 게 목표로 했습니다. 복습이에요. 이거를 100점 맞아, 이거 드릴 세트 열심히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는 진효가 다음 수업 시간부터 하게 될이 녀석을 나랑 같이 497문자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섞어서 하거든요.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들을, 이거를 잘 하려고 그러면 밑에 있는 드릴 세트 네 가지, 여기 5까지 합쳐서 5개 하면 여기에 5개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등장하게 될 단어, 앞으로 공부하는데 필요한 단어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많이 밀렸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